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평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. 이번 평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연습 기간 도중 두 번째 순위 발표식이 열립니다. 두 번째 순위 발표식의 커트라인은 35등, 즉 36등부터 59등 연습생은 다음 평가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. 그럼 이번 평가 과제 발표하겠습니다. 이번 평가 과제는 컨셉 평가입니다. 자, 앞으로 여러분이 데뷔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꼭 어울리는 컨셉을 찾아보는 과정이 될 평가인데요. 총 35명만 남아 각 꼭 7명의 연습생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. 현장을 찾은 국민 프로듀서님은 곡을 가장 잘 소화했다고 생각하는 팀에 한 번, 그 팀에서 곡을 가장 잘 소화했다고 생각하는 연습생에게 한 번, 총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. 현장 투표 합산 결과 여러분의 생존과 방출에 큰 영향을 줄 베네핏이 주어지는데요.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팀의 연습생들에게 베네핏 22만 표를 드립니다. 그리고 그 베네핏을 연습생 7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요. 현장 투표수 합산 결과 그 팀 안에서 개인별 득표수가 가장 높은 1등 연습생에게는 총 10만 표, 나머지 연습생들에게 각각 2만 표가 차등 분배됩니다. 자, 그럼 프로듀스 101 연습생들이 처음으로 소화하게 될 신곡 총 5개 컨셉의 평가곡 지금 공개합니다. 안녕하세요, 트리플 H입니다. 안녕하세요, 트리플 H입니다. 오 마이 갓! 현아님. 트리플 H 현아. 후이 이런입니다. 프로듀스 101 연습생분들과 신곡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저희가 연습생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곡은 네버라는 곡입니다. 네버라는 곡은 일렉트로니카 딥하우스 장르의 곡인데요. 감성적인 가사와 또 서정적인 멜로디가 포인트인 곡이니까요. 이번 컨셉 평가는 네버다. 왜죠? 현아 선배님. 세련된 느낌? 딱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와, 대박이다. 정말 쟁쟁한 작곡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죠. 어때요? 좋아요? 컨셉과 매력이 각기 다른 다섯 곡. 컨셉 매칭 투표라는 이름으로 국민 프로듀서님들에게 공개된 바 있죠? 국민 프로듀서님들께서 직접 연습생 각자에게 어울리는 곡을 매칭해서 투표해 주셨습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컨셉 매칭 투표 결과 각 곡당 최상위 12명의 연습생들이 배정됐습니다.